너 말씀 드렸어 안 드렸어? 어? 그게 아직도 안 했어? 아니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제 늦게 끝나가지고 엄마랑 아빠도 가게 때문에 바쁘셔가지고. 넌 뭐냐? 이 뱃속에 지금 이 순간에도 자라고 있다고. 배 나와서 결혼할까? 웨딩드레스 핏이 제대로 나올 것 같아? 알았어. 너 솔직히 얘기해봐. 나랑 결혼할 거야 안 할 거야? 할게. 강제로 떠밀려서 결혼하냐? 아니. 그럼 해달라고 해야지. 무릎 꿇고. 알았어. 무릎을 왜 여기서 꿇어? 다이아몬드 반지도 없이. 다이아몬드? 야, 오늘 가서 당장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반지 준비해서 근사한 데서 프로포즈해. 알았어? 알았어. 봉기 누나가 알면 나 죽을까 그럴 텐데 진짜. 야, 너 왜 이렇게 우거지상을 하고 있어? 무슨 일 있어? 아니요. 싱겁게. 커피 한잔 할래? 네. 참, 그 내일 오실 거죠? 응? 어딜? 내일 저희 아빠 생신이라 다 같이 가게에서 점심 먹기로 했는데 못 들으셨어요? 아, 그래? 외숙모도 오신다던데? 내일 지영이 누나랑 같이 오세요. 저녁이면 좋은데 점심이라. 그 가게가 저녁에 바빠가지고 점심으로 한대요. 시간 안 되세요? 뭐 그래, 한번 조정해보지 뭐. 네. 내일 점심때 부모님한테 가야 되잖아요. 그래서 얘기 안 했죠. 에휴, 가족 모임에 한 주 미루면 되죠. 여태껏 그런 거 안 했는데 뭘. 고모부님은 지영 씨한테 아버지 같은 분이잖아요. 그래도 걱정하지 말아요. 내가 말해놓을게. 아휴, 시원하다. 아이고, 좋다. 왜? 엄마, 죄송한데요. 내일 제가 중요한 일이 생겨서요. 이 가족 모임 다음 주부터 참석하면 안 될까요? 무슨 일인데? 아니, 갑자기 미국에서 중요한 바이어가 와가지고요. 그래? 아니, 네 아버지가 정하신 건데. 에이, 다음 주부터 하면 되죠. 아니면 시간을 저녁으로 옮기시든가요. 아버지 저녁 때는 일이 있으셔. 그래, 알았다.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씀드릴게. 응, 그래. 아이고. 깔끔하게 해결했음. 다음 주부터 오라셔. 나 이쁘지? 사람 서러워서 진짜. 서러우면 지는 거야.